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해외 이슈를 알아보는 해외 이슈 여기 이슈의 유가은입니다. 남극 대륙의 얼음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아주는 빙붕, 남극의 댐이라 불리는 이 빙붕이 무너지면서 남극의 빙하 유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서남극 파인섬의 빙붕이 빙산으로 잘려나가고 바다로 유실됩니다. 미국 워싱턴대 등 공동연구팀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남극 파인섬의 빙하 유실 속도가 12%가량 빨라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떨어져 나간 빙하 중 가장 큰 크기는 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이는 서울 면적의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빙하학자들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파인섬의 빙붕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면 해수면 상승 속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출한 주민 어벤져스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이들만 있는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건데요. 주민들은 즉시 구조에 나섭니다. 한 남성이 배수관을 잡고 3층까지 올라갔고 뒤이어 주민들도 배수관을 따라 올라오면서 인간 사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3층에 있는 남성이 아이를 구출해내면 2층과 1층에 매달린 남성이 차례로 아이들을 빼내면서 모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부모가 대문을 잠그고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배수관이 튼튼한 덕분이다, 주민들이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양이 맞춤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주택입니다. 고양이들이 집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가 하면 그들만의 전용 출입구로 드나듭니다. 고양이 맞춤형 집은 주변 주택보다 월세가 10%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계약 건수는 재작년보다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과 동시에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이런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이슈 여기 이슈의 유가은이었습니다.